아, 그리고 오늘 가져온 약간 중국의 뭐 이야기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요즘 중국에 되게 이슈되고 있는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그냥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종합 클릭수 33억 회. 조회수가 와우. 33억 회야. 아, 뭐길래 33억 회를 찍었을까, 여러분들. 얼른 보자고요. 이거는 야, 이건 뭐 웃기다고 해야 되지, 아니면 뭐 바보 같다 해야 되지, 아니면 뭐 중국에는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중국은 요즘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 까오질량이라는 단어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조회수도 가짜라고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그 조회수는 가짜는 아니에요. 아, 가짜는 아닙니다. 그 조회수가 가짜는 아니에요. 아, 여기 중국 분들 모르시나? 야, 아시는 분 있네. 아시는 분 있어. 자, 얼마 전에 중국에 어떤 영상이 한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남자의 영상인데 자기가 자신을 고질량 남성이라고, 고질량 인류, 고질량 남성, 고품질 남성. 아, 나 이거부터 왜 이렇게 웃기지? 일단 자기 자신을 고품질 남성이라 하면서 소개를 시키면서 올라온 영상이 한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난리예요. 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 사람들 많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이만큼 볼 정도면 그만큼 얘가 화제가 됐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차이나 뉴스에 이걸 가져올 정도면, 이뭐 중국 뭐 공산당 관련된 그런 뭐 사건 사고도 아닌데 내가 가져올 정도면 이게 지금 난리라는 거야. 嗨，你好。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我是在这里겁니다. 向您介绍一下我自己。자기 자신을 소개하겠다. 这是一个关이건 于就어떤 是人영상이냐면, 类高质量男性求人类고품질 高质量女인류 性的중에 一个事实남자가 介绍。고품질 我姓徐，여성을 찾는 我叫徐启그런 根，是약간 北京자기소개 人，같은 영상이다. 来自江苏。그러니까 但是구혼이죠, 我구혼. 需要장수에서 온 你提사람이고. 供我的信息，以让자기 자신의 여러 更가지 深入정보를 的얘기해 对我드리겠대요. 的了解，그래야 可以여러분들이 让我믿을 有一거니까. 个可信心，可以去证여러분들이 实。믿음을 높일 수 있으니까. 就是我的一个，我是29岁，아, 자기 자신은 我也是目前国内29살이고. 少数高净值的男性个体之一。뭐라고? 我也是目前国内少数高净值的男性个体之一。그러니까 我非뭐常有潜力。하이 클래스의 남자다, 身高국내에서. 是185，体重呢是75公斤，키는 185에다가 然后我身高呢是185，体重呢是75公斤。몸무게는 75kg. 然后我喜欢阅读，我大部分时间呢是독서를 阅좋아하고 读，因为독서를 我많이 是从한대요. 事金融行业的，그다음에 主要是금융업에서 종사하고 있고, 全球资本市场的一个投资，전 세계 자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是一个比较高风险高收益的一个领域。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我一直大学毕业之后，我一直从事这个行业，대학 这졸업 是一个후에 厉害的이 업계에서 行业。계속 일을 했고. 那么就是。굉장히 막 뭔가 불안하고 뭔가 긴장돼 보이죠, 그죠? 我现在呢就需要，把我的优势跟您说一下，以确保的话就是您，认可我或者说喜欢我，내 장점을 能给얘기하겠다. 您带来什么样的价值和利益呢？나를 并좋아할 且수 있는 我그런 可以나의 장점을 얘기하고 给您내가 提供一당신한테 些어떤 实物가치를 上的가져다 支줄수 持，있는지 或者说，알려주겠다. 奢侈品、食物的支持都是可以的，因为我具备这样的一个实力。另外呢，就是。당신한테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금전적인 이런 거의 서포트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영어를 할줄 안대요. And 我在欧洲 하고 그다음 또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 洲和英国以及香港工作生活过。그리고 자기는 영국이랑 홍콩이랑 이런 데서 일도 해봤고 살아봤다. 我可以讲英语，然后的话，如果영어를 할 说수您有있어. 全球旅游的需求，包括等等的话，我可以给您拍그리고 照。만약에 전 세계 여행을 원한다면 내가 뭐 가서 뭐 사진도 찍어줄 수 我있고 还可以给您当翻译뭐 呀，통역도 包括해줄 智수能目있고. 标之类的，就是我具备这样的优势。야, 그런 건 나도 할수 있어. 아, 참. 另外一点的아, 话，근데 이게 왜 웃기냐면 이 뒤에 이야기가 이 영상이 올라온 후에 일들이 웃겨요. 지금 이 영상은 그냥 사람 봤을 때 이게 뭐야? 안 웃긴데요? 뭐 그냥 바보 같은데요? 뭐지? 자기 자랑인가? 헤어스타일은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온 후에 그 반응들이 웃겨요. 就是，我的一个智力还是比较高的，因为我有자기 我有 IQ는 极高굉장히 的领导높고. 力的素质，我智力还是比较高的。
我可以就是 1.25배로 가자. 아. 白天呢我可以给您提供一些我个人的建议供您参考然后呢就是我的身体素质也非常好 아, 낮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당신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줄 수 있다. 아, 그리고 몸매가 좋다. 그리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다. 하지만 나는 그 다른 사람들처럼 막 복근을 이렇게 보여주고 몸매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리고 당신과 교류에 있어서는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 기본 하에 당신과 교류를 할 거다. 우리는 서로 존중이라는 거를 존중을 전제하에 서로 만날 거다. 그리고 서로 서로가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존중은 我不但是尊重您的所有的一切，我会尊重您任何方面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존중은 너의 모든 것을 존중한다. 심지어 너의 약간 좀 이상한 아니면 좀 괴상한 그런 약간 취향까지도 난 존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 맞춰 가지고 당신을 위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나의 장점이다. 만약에 이제 내가 괜찮다고 내가 마음에 든다면 살짝 이렇게 DM 보내달라 아니면 연락 달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끝나는데 자, 요 영상이 한 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요 영상 한 개만 올린 게 아니라 웨이보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일상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 외모를 봤을 때는요 아니다 다를까 이 사람이 그렇게 화제가 되면서 여러 이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올린 그 자기 사진들이야. 근데 이 외모를 봤을 때는 보면 이건 방금 영상이고 여기 이런 일상생활을 보면요 여러분들 화장이 무슨 경극배우처럼 화장을 하얗게 해요.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2대8로 이렇게 쫙 기름진 머리를 하고 있고 화장이 경극배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거 보셨죠? 말하는 게 약간 좀 되게 막 긴장돼 보이고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 여러분들 여기 그 방금 그 구혼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차이나풍 조커라고요? 영어 버전.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Hi there. It's my great pleasure to be here and introduce myself to you. My name's Xu Qinggen and Xu.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徐勤根이에요. 徐勤根. My family name. Why your Qinggen is my given name. And the reason why I posted this video here. I'm looking for a beautiful lady. I'm looking for a beautiful lady. Basketballing across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 also have basketball as well. Same time. And I w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about me and get you more clear about me. So first, I'm 29 years old and I'm a Chinese. I believe in natural science and biological science. So I also respect you, no matter what. 아무튼 아까 그 내용들이에요. And 이게 왜 웃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일단 아니 꺼질량의 남자가 뭐냐 고품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품질 인류 이거를 되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품질 남성이래. 그러니까 고품질 남성이 고품질의 여자를 찾는데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딱 요 반응이야. 중국에서도 왜 저러지? 너무 느끼하게 생겼다. 머리에 기름 부은 거야?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뭐지? 심한 말은 얘 병신인가?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이게 뭐지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얘 그 SNS에 들어가서 보니 얘가 평소에 사진도 찍어 올리고 자기 일상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얘가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줘.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데 사진은 요 자세로 찍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약간 이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굽힌 다음에 이렇게 굽히고 한쪽 손은 이렇게 이게 자켓을 입어야 돼. 또
자켓을 입고 이렇게 딱 다리를 굽히고 이렇게 딱 제끼면서 자켓을 이렇게 한번 제껴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섹시하대. 이게 남자의 제일 남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즈래요. 근데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반응이랑 똑같아요. 아, 미친,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반응이랑 똑같아. 근데 너무 이거 병맛이잖아. 말 그대로, 아, 누가,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와, 이런 남자,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그냥 막 웃기다고 하지. 뭐야, 이 개 병맛이다. 근데 여러분들,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얘 또 팬클럽도 있어요. 팬클럽을 가입을 하래. 근데 팬클럽을 가입한 데 있어서 비용이 수백만 원이에요. 한 달에 유지비가 수백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그런데 거기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왜 또 이게 지금 제 아까 조회수가 33억이라 그랬잖아. 이 영상이 조회수가 33억이 아니라 얘가 이게 나오자마자 패러디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연히 아 여자 쪽에서도 질 수가 없죠. 고품질 여성 나옵니다. 고품질 여성. 자. 这是一个关于人类高质量女性求偶人类高质量男性的一个视频的介绍. 아 똑같아요. 내용 똑같습니다. 您通过这身装扮就可以猜出我的名字。对，我叫白富美。 자, 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막 불안불안하면서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고품질 여자가 고품질의 남자를 찾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 옷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바이푸메이예요. 바이푸메이가 중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부와 미를 다 가진 그런 상류층 아름다운 여성을 부르는 그런 되게 예쁜 단어예요. 자기 이름이 그거래. 在这里呢我需要给到您一些我的信息以让您增加对我的一个了解. 그냥 내용은 똑같아요. 我今年46岁. 올해 46살이고 신장 150cm. 体重 150. 자, 이 친구는 완전 이제 개그 스타일로 한 거야. 저 올해 나이 46이고요. 그 다음에 제 키는 150이에요. 제 몸무게도 150이에요. 星座是 没事做. 그리고 자기 돈 많대. 说一下我的优势在哪里呢？以让您更认可我，我可以给到您什么样的价值和利益呢？ 당신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 首先就是我非常的有钱，我可以给到您任何的经济支持。 당신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 일단 난 돈이 많다. 얘는 그냥 이제 여기는 대놓고 아까 걔는 그냥 약간 뭐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남자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얘는 그냥 완전 개그 스타일로 간 거야. 난 돈 많다. 내 장점이 뭐냐고? 난 돈 많아. 내가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고? 난 돈 많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든지 도와줄 수 있어. 比如你想喝蜜雪冰城，我完全可以满足您喝大杯。 만약에 당신이 카페에 가서 카푸치노 한 잔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 당신한테 라지 사이즈로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第一个就是 Of course I can speak English. 근데 이거 발음 발음 지렸다 이거. 我英语非常的不错。如果你想去到曹县这样的大城市去旅游，我完全可以当您的翻译。 얘가 하는 말은 나 영어 잘한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세계 여행할 때 여행을 할 경우에는 제가 통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패러디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패러디 영상에 이제 끝판왕을 찍은 게 뭐냐면 그 남자가 한 그 사진 찍는 자세 있잖아요. 이게 패러디예요. 지금 중국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 그래서 이게 다 틱톡이죠. 틱톡. 이건 그냥 뭐 예쁜 거 올렸네. 뭐야 이거. 아무튼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진 찍는 그 자세 있잖아. 이거
아, 이게 남자의 제일 남성적이고 섹시함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자세래요. 자켓을 입어야 돼. 자켓. 자켓을 입고 다리를 딱 이렇게 굽히면서 자켓을 이렇게 제껴줘야 돼. 이 자세로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자기소개하는 영상으로 온갖 패러디가 다 나오고 있어. 그 패러디들이 총 합쳐가지고 조회수가 33억이라고 합니다. 33억.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되면 이제 또 이게 사이버 수사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글을 올리고 뭐 제보를 올리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또 많은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 진짜인가? 정말 그렇게 이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단 무슨 뭐 좋은 차가 무슨 뭐 몇 대에다가 그 다음에 일단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개인 비행기가 있대요. 관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관종인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사진 자세가 다 비슷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여성분들 고품질 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소가 아주 어떻게 여심 움직이는 미소입니까? 그리고 뭐 개인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 뭐 이런 사진도 찍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영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뭐 금융업계에서 뭐 일을 하면서 무슨 뭐 옥스퍼드인가 뭐 어디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이게 화제가 되니까 심지어 이제 연예인들도 얘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자세 취하고 사진 찍고 뭐 까우쭐량 고품질 남성 자세 뭐 이러면서 요즘 고품질 남성 고품질 인류 이 말이 지금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빵 떴어요. 그게 빵 터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일단 영국에서 사는 어떤 또 이게 중국의 그 왕홍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화제되고 있더라. 근데 영국에서도 어떻게 잘 나갔다 하고 하니까 조사를 해봤대. 사진들이 막 호화로운 잘 살고 있는 있어 보이는 이런 사진들. 그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개인 비행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영국에서 사는 중국의 인플루언서인가 봐. 조사를 해봤대. 어차피 영국에서 중국인 그 사회가 그렇게 넓지가 않대요. 넓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아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건너 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고 누가 누군지는 금방 나온다. 근데 얘도 이 인플루언서면 중국에서 그래도 그 영국 사회에서 꽤 발이 넓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딱 可能是 没一个人认识他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대.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은 아마 걔가 영국 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여행하다가 사진 찍고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계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찬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분석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잘 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시계를 써야 되는 게 차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그 정도로 부자라면 좋은 시계 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사람이 찬 시계는 얘 시계 전문가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시계는 본 적이 없는 시계래. 중국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아니면 그냥 관종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월 수입이 7자릿수래. 월 수입이 7자릿수면 한국 돈으로 억 단위라는 거예요. 월 수입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다 이 자세로 사진 찍기 열풍입니다. 왜 이래 진짜. 근데 여자가 패러디 하니까 예쁘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심지어 얘가 정말 중국의 되게 유명한 여캠이랑 온라인 소개팅을 했어요. 이렇게 소개팅을 했어.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여자는 게임 BJ래요. 아니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중국어는 내가 얘보다 잘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 在家的家的女性在一块，这个我没法回答你，因为我有很少很少有这方面的实践。谢谢。
뭐 딱히 지금 소개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내가 봤을 때 이 여캠도 그냥 컨텐츠로 온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중국의 유명 DJ들이랑 이렇게 온라인 합방을 하고 있대요. 둘이 같이 붙여놓은. 아, 이렇게 얘네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흔들어? 아, 패러디 영상들 겁나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때문에 지금 화제야. 가짜가 확실하다고요? 아, 그냥 관종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관종이든 아니면 진짜 부자든,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아, 여러분들이 웃었으면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한 번이라도 피식 웃었다. 아, 웃긴다. 아, 그러면 된 거야.